자, 여기 나오는 게 기술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지. 자, 흐름과 관련 없는 거니까. 자,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글을 썼을 거야. 뭐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. 그러면은 그거하고 관련 없거나 저기 반대로 되는 그런 답을 찾아주면 돼. 빼면 돼. 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? 틀린 거 빼고 앞뒤 문장 연결해서 확인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돼. 자, 만약에 3번이 답이다 그러면 3번 빼고 몇 번하고 몇 번? 2번하고 4번. 만약에 4번이 답이면 3번하고 5번 이렇게 해서 요게 맞는지 확인해 주는,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정확한 답이 됩니다. 자, 비록 기술은 잠재성이 있지만 생산성을 증가시키는. 자, 이 글을 딱 읽는 순간 이 글은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. 어때? 자, 왜 긍정적일까? 이게 비록 뭐뭐 하지만 이런 말을 썼지? 그래서 기술이 생산성을 향상시킨 잠재성이 있지만 이랬잖아. 뭐도 있다? 부정적인 영향을 생산성에 미칠 수 있다. 이제 부정적인 걸로 이제 가는 거야. 자, 예를 들어 많은 사무실 환경에서 작업자들이 데스크에 컴퓨터로 앉아 접근을 해. 인터넷으로.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오지? 연결이 안 돼? 그렇지. 부정적인 거 뭐 설명했어? 기술이 발달하니까 부정적이다. 즉 인터넷 기술이 있으니까 일 안 하고 컴퓨터나 하고 자빠졌다. 이런 얘기를 쓰는 거야. 자, 그들은, 그들이 누군데? 작업자들이겠지? 자, 작업자들은 막 이메일을 체크한다는 거야, 자기. 그런데 무슨 이메일이야? 개인 이메일. 업무가 아니란 거지. 소셜미디어 쓰는 거야. 원할 때마다. 자, 이렇게 놀고 있다 이 말이야. 기술을 가지고. 이것은 했어. 이것은 뭘 가리킬까? 앞에 이렇게 이메일 같은 거나 소셜미디어 놀고 있는 것은 못하게 한단 말이지. 그들이 일을 못하게 한다.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만든다? 덜 생산적으로 만든다. 흐름상 괜찮나? 괜찮지. 기술이 발달하면 부정적으로 된다? 이런 식으로 놀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다.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어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? 생산에. 어떤 생산, 뭐 할 때냐면 그것이 변화를 초래할 때, 어떤 생산 과정의 변화가 생길 때라든지 또는 요구하다야. 작업자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도록 요구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. 이 3번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야?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야? 부정적 영향을 준다지.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대?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? 이해된 사람? 시스템을 배워야 되는데 인터넷 하고 싶어서 집중 안 해서. 자,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또한 부정적인 했으니까 앞에서 이미 인터넷 가지고 놀면서 인터넷 가지고 논다 그래서 기술이 많이 발달하는 것이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노니까 안 좋다 이렇게 했고 이제 두 번째 얘기가 하는 거야. 또한 어디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변화가 생기는 거야. 자, 변화가 생기면은 일하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? 뭘 해야 돼?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. 배우는 게 뭐가 나쁜데?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면은 일하다 말고 그 배우러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또 일 안 하고 빠져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. 그래서 생산 이 과정도
바뀌니까 배워야 되고 또 새로운 시스템도 오니까 그것도 배워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생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거지. 물론 그 이후에는 더 생산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무죄가 된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어?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 좋다 안 좋다? 시간이 소비가 많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. 이것도 부정적인 내용이지? 그래서 세 가지의 부정적인 내용들이 온 거야. 그래서 작업자들한테. 그래서 이게 감소야. 생산성 감소, 쇠퇴 감소를 만들 수 있다. 자, 4번 내용을 보니까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할 수 있게 해준다야. 사업체들이 생산하다지. 더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준대. 생산 요소들로부터. 생산 요소들. 뭐 노동 이런 기술로부터 더 많은 그런. 자, 이건 답이 안 되지. 왜 안 돼? 그렇지. 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인터넷 가지고 논다. 또 뭐 이렇게 또 뭐야. 이게 막 생산 과정을 새로운 걸 배워야 된다. 막 스트레스 받는다. 배우는 거. 이런 내용들로 가고 있는데 얘만 긍정적이잖아. 얘를 딱 빼버리고 3번, 5번 연결하니까 자연스럽게 되지. 그렇게 풀어가면 돼.